아름다운 제주 해안을 헤매는 사람. 무언가를 줍고 있는데 예쁜 것들 다 버려두고 지금 뭘 줍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다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떠밀려온 여러 쓰레기들,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쓰레기가 보물이라는 사람. 버려지는 것들로 제주 해녀를 알리는 업사이클링 작가 김아영 씨를 만나봅니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 마을에 자리한 스위스 마을. 김아영 작가의 공방이 자리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선생님 공간이에요? 네,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아까 거기서 봤던 것들이 다 이렇게 작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많은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생각도 많이 들였고요. 그렇군요.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볼까요? 네네. 네. 보여주세요. 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자투리 천들. 알록달록 예쁜 천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데요. 누군가 쓰고 남은 천들이 그냥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김아영 작가에게 오면 소중한 작품 재료랍니다. 천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천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 주시기도 하고, 네,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기업이 보내기도 하고, 해녀분들이 주시기도 하고, 친구가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천을 주시죠. 다양한 분들이 보내주시니까 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면, 네. 또 있어요? 제가 잘 보물은 보물답게 잘 감춰뒀죠. 큰 나무 수납장에는 천들이 가득. 방수천부터 일반 옷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보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네요. 공방 뒤편으로 나가자 이게 뭔가요? 작은 등대를 연상케 하는데요. 모두 쓰레기처럼 버려질 뻔했지만 김아영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뭘 것 같아요? 파이프예요, 파이프. 바다에서 주워온 로프도 있고요. 옛날 해녀들의 태화기였던 물공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띵동댕.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셨네요. 왜냐하면 저도 보물이니까요. 소외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 김아영 작가에게 업사이클링 작업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냥 버렸다면 쓰레기였을 그것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분명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업사이클 작업은 제주 해녀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고, 저는 그 중간 전달자로서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버려진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을 해요. 재활용해야 할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천천히 바라보고 자연이 회복될 것을 또 믿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제주 자연환경은 계속 아름다울 거라고 확신해요. 김아영 작가의 업사이클링 대표 작업은 제주 해녀를 표현하는 건데요. 단순히 해녀 모양의 작품 같지만 입고 있는 해녀복은 옛날 소중이를 그대로 재현했고, 기념품인 해녀 키링은 각각의 표정과 눈빛 하나도 모두 다르게 표현해 희노애락을 담았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해녀의 표정들도 다 다르고 약간 귀엽기까지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제주의 해녀를 이렇게 작품으로 담아내신 거예요? 제주 해녀들은 공동체의 문화잖아요. 정말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분들이 삶에서, 공동체에서 굉장히 평화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해녀의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는 뜻을 저는 헌정이라는 의미로 풀어낸 것이 바로 제주 해녀 소중이에요. 혹시 친한 해녀
삼촌도 있으세요? 네, 제주 해녀분들 중에서 친한 삼촌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중에 오늘 한 분을 뵈러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저도 궁금한데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가시죠. 그럼. 가시죠. 네네. 제주시 구조업 하도리 굴동 해녀 탈의장 김아영 작가와 언니 동생 한다는 해녀 삼촌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열리실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엄마야, 어머나, 어머나. 해녀인 현순 언니와는 가족 같은 관계. 해녀들은 스티로폼을 깎고 다듬어 작업 태왁을 만드는데요. 김아영 작가는 그 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녀 삼촌이 직접 태양 만드시는 건 처음 봐요. 아, 네. 네. 영감이네요. 영감. 아니 근데 두 분이 아까 네. 극적인 상봉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인형 만들기, 인형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강의를 오셨어요. 하영 쌤이 강의를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눈이 마주쳐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이서 그야말로 이 케미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으로서는 어때요? 갈치 상자, 오징어 박스, 그런 거 스티로폼 박스 다 버려지잖아요.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올라오고 그걸 다 주워다가 작품을 만든 거 보니까 참 기특해요. 머리가 참 좋은 동생인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이는 태화기지만 크기도 솜씨도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물빠짐이 좋은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지만 예전엔 헌 옷감, 광목, 이불천 등을 이용했답니다. 그야말로 태화은 해녀들의 업사이클링 작품이었죠. 언니 그 참 예쁜데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거 가운데 선도 넣고? 가운데 이거 양옆으로 투술하고 가운데 이거 한 줄하고 놓으면 네, 네. 같이 세 가닥을 잡고 한꺼번에 언니만의 기법이 있는 기법이 거구나. 있는 거친 바다를 닮은 해녀들의 삶. 그 삶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김아영 작가의 작업의 원천입니다. 버려진 천으로 과학적인 해녀의 소중이를 재현하고 태화을 만들고 사랑스런 해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작품 하시는 것도 보고 또 어떻게 생활하시는 것도 봤는데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네. 일도 많으시고 어떤 네. 일이 있으세요? 네, 제주 해녀들이 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나 또 일상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다 저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더 많이 기울이고 또 많이 보러 다니고 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저는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싶어요. 버려지는 것들을 되살리는 느린 작업. 그리하여 느리지만 자연을 되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업사이클링 작가 김아영. 그것은 오랜 세월 지켜온 제주 해녀의 삶과도 이어집니다. 자연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되길 바란다는 그녀의 작업을 응원합니다.